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상리교회에 다녀온 28기 신보미라고 합니다. 이번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폐렴이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한 번은 겨울 선교 다녀온 후 심한 오한과 함께 도저히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또 그해 가을에는 충농증이 계속 낫질 않아서 이비인후과를 다니다가 기침이 6주 이상 지속되어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내과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게 되었는데 폐렴이라는 소견과 함께 또 다른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사실 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삼형제 집사님의 권면으로 아산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가서 폐동맥고혈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폐동맥고혈압이 맞으니 그 원인을 찾기 위해 2박 3일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폐동맥고혈압을 검색했을 때 2, 3년 이내 사망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생명과 연관 있는 병인지 여쭤봤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옛날 자료고 치료약이 개발되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시며 나갈 때 폐동맥 고혈압 안내 책자를 주셨습니다. 이 병은 너무 희귀병이라 일반 의사들도 잘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폐동맥 고혈압은 우리나라에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귀병이자 불치병으로 예전엔 치료약이 없었으나 이제 10년 전에 치료약이 개발되어 조기에만 발견하면 9년 이상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치료약은 폐에서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약이었습니다. 2, 3년은 아니어서 다행 아닌 다행이지만 9년 이상이라면 9년만 살수 있다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 생각에 걸어가다가도 거울을 보다가도 자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다가도 눈물이 계속 왈칵 났습니다. 저는 잘안 가던 철야예배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번 예약이 밀려 저는 한 달가량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되기도 전 너무 심한 오한과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었고 또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증에 와서 엄마와 함께 아산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에 가서 응급실 온 길에 검사 좀 당겨서 할수 있냐고 저희 엄마가 여쭤보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를 뽑고 검사하시더니 입원해서 검사 받기를 원하시냐고 해서 너무 또 그게 기뻐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알고 싶었기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외래보러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원인은 타카야스 동맥염에 의한 이제 폐동맥 고혈압인데 그 환자가 우리나라에 1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또 그중에 동맥을 그 염증이 동맥을 침범하지 않은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 대상이 돼가지고요. 이제 피를 많이 뽑아왔는데 또 저희 남편도 그거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또 외래보사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응급실에 갔을 때 염증 수치가 3배나 높아서 즉사할 수도 있었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박 3일이라던 검사는 일주일이나 진행되었고 병원에 오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밤에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누워서 자려고 할 때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자다가 죽는 거 아니겠지 하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전 병실에 있을 때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이병은 너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오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이두 말씀을 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죽음 자체가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요. 하지만 엄마 없이 클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니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전 그때 사명 따라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사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영혼을 열심히, 죽은 영혼을 열심히 살려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마음 주신 거는 제게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제가 썩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집중한다는 이유로 되게 게으르게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졸업 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음악하는 애들 유학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고 대학원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시집을 갔습니다. 애 키우느라 감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곡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병을 얻은 이후 하나님께서 제게 곡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가사도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디 작사가 없나 맨날 찾아보고 있었는데 10분 만에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주신 말씀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번 6월 제주 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 때 반주자가 저밖에 없어서 전 찬양팀의 모든 반주와 엄청난 저력을 갖고 계신 장년분들과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죽다 살아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제가 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아픈 가운데서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외양근염이라는 듣도 못한 병이 또 찾아와 눈이 일주일 이상 부었고 선교만 다녀오면 아파서 교회에 덕이 안 될 것 같아 가고 싶었지만 좋아질 때까지 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제가 자꾸 선교만 갔다 오면은 아프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절대 못 가게 했습니다. 선교는 이제 없다 이렇게 진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신혼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신혼팀에서도 입을 모아 쉬라고 제발 쉬라고, 이번 고사 선교는 우리가 할 테니까 쉬고 몸을 추스리라는 게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성 선교 이제 가는 주일 설교를 듣고 공감 이해 납득은 안 가지만 순종했을 때 도약할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성 선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권미정 집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로 남편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약속을 다짐받고 이제 남편을 설득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녁 예배 마친 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환영이 현민이와 아빠가 고성 선교 허락할 수 있도록 돌아가며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차례가 끝나고 환영이 차례가 되어 환영이가 기도하는데 저 환영이가 사실 물놀이 얘기 듣고 물놀이 때문에 고성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빠가 고성 선교 가는 거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지, 성경 가서 나는 이번에 기도만 하고 환영이는 전도하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냥 듣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이가 기도한 얘기를 해주면서 허락 안 했다가 애 기도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하냐고 해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고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중국이다와 통독,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성경 하루에 30장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시간이 좀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곡을 써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읽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성 선교 가는 마지막 주일 최정원 집사님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잔병치레가 너무 많아서 생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2시간씩 기도하고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최정원 집사님 아시죠? 열정이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 그 말에 또 솔깃하고 이제 그 주일날 듣고 고성 선교 가기 이제 올화수 3일이니까 2시간씩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실 이전에는 순종, 목사님 자꾸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걸 성경의 순종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가? 그런데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순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걸 모르고 못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 다들 사역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성 선교에 부르신 이유는 저와의 교제를 원하셔서 부르신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 선교 때 사실 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장년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젊은 내가 또 쉬는 게 눈치 보여서 더 열심히 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요. 근데 전 이번 선교에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했던 기도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도 있지만
바로 저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엄청 싸우면서 싸우시는 걸 보면서 자라서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내 바른 소리 했다가 싸운달까 봐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박원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상처를 치유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성경에서 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장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 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면서 고성에 온 게 컸는데 이 질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병이면 고쳐주시던지 안 고쳐주시던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참 자유를 저에게 주신 것이 이번 선교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전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선교를 따라다녔는데 가장 싫은 팀장이 기도 오래 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가서 기도만 하게 된다니 참 하나님 유머러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다들 이제 제 눈이 쟤 또 성교 갔다 와서 눈 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어제 간증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 남편이 또 늦게까지 안 자고 있길래 같이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늦게까지 막 눈물도 흐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제 그냥 눈이 이렇게 붓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질병 때문인지 또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간증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제 오게 됐는데 갑자기 냉장고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한 7시에 제가 보통 8시에 일어나는데 7시에 이제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냉장고에. 그래가지고 또 버리는데 제가 보통은 그냥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보통 그냥 버려요. 통에 있는 채로. 근데 또 양심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수거하면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버리다가 예배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애들 막 옷 입어 환영아 옷 입어 즉시 순종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애가 막 말을 안 듣고 막 돌아다니고 한민이는 장난감 안 챙겼다고 막 난리를 부리고 이것도 교회 갈래니까 마귀가 역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또 제게 참 자유를 주셔가지고 제가 화장도 그냥 1분 만에 대충하고 막 이제 나왔는데 항상 제 파우치에 입술을 바르는 게 있거든요. 저도 습관적으로 이제 그걸 바르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술도 못 바르고 이제 간증하게 생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눈탱이가 반등이 됐는데 거기다 입술이 빨간면 너무 이제 미친 여자 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를 통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심이 있구나 또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급박해서 이제 환민이가 때를 쓰니까 그냥 놓고 와버렸어요. 저희 남편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어제 늦게 자가지고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두 명을 놓고 이제 오는데 그래도 이제 겨우 딱 이제 11시에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각하지 말라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각을 안 하려고 11시에 딱 도착하게끔 됐는데 이게 웬걸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지각해도 뭐 나를 정죄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는데 저는 사고 현장 이런 거를 좀 끔찍해서 잘 못 보거든요. 근데 화면형이가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 자세히 보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이제 간증이 되니까 말 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근데 차가 반이나 찌그러졌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환영이랑 민이가 뒤에서 진짜 썸박질이에요. 썸박질 이거는
아주 두려워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환영이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 엄마 운전할 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 봤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걸고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깨달음을 또 주신 게 무엇이냐면 아 내가 아이들 옷을 만약에 제일 일어나서 그거를 정말 예배할 준비를 잘 했다면 그게 마귀가 아니고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였어요. 애들이 마귀가 아니고. 아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리고 교회 시간에 정말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슬리퍼 같은 뭐 이런 거 맨발로 신고 강단에 서고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